해줘라. 내가 지금 얼결에 사게 됐는데. 아, 해주겠대요, 디스카운트를. 네. 약간 50만 원 정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데, 엄마는 아빠를 기분좋게 나가는데, 그 저머리 또 한마디를 거드는 게, 그 테레비 장식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광희씨! 그 테레비를 이렇게 올려놓는 게 장식장이 멋있을 텐데, 이거 사시면 어떻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장식장 얼마나 물어보니까, 네.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총 구매하면 지금 600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저머리 약간 광희니까 또 살 거, 살 거 좋아한다. 광희니까. 광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 그 벽에 붙일 거라고. 그렇게 하게 하냐고. 그렇게 하다가 나왔대. 아이고. 효자네. 야, 진짜 효자네. 효자네. 저희가 저희 38평이에요 집이. 네. 60인치 60인치 너무 커. 그래서 야, 오바스럽게 멀미나 멀미. 그래서 부엌에서 보시면 돼요. 아 너무 멀어서 부엌에서. 어 너무. 부엌에서 부엌에서 보세요. 지하방 손님과 어머니. 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아니라 지하방 손님과 어머니. 아 저는. 경북 경산이라고. 어? 네. 네. 대구 옆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넉넉하지는 못했었어요. 네.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맞벌이 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 맨날 오빠랑 이렇게 대문 앞에 푸그리고 앉아 있으면 지나가다가 아주머니들이 안 됐으니까 데리고 가서 밥도 먹여주고 뭐. 그래서 이제 대학까지 오게 됐는데 대학을 또 하필이면 서울로 붙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막 어디서 구워도 보고 뭐 대출도 받아보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엄마 아빠가 살던 집을 팔아서 집까지?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산 밑에 찬바람 쉰쉰 들어오는 정말 그런 집을 이사를 가신 거예요. 저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지하방밖에 못 구하더라고요. 네. 정말 손 딱 넣으면 이렇게 다 닿을 만, 딱 누우면 딱 끝나는 그런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지하방에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는 굉장히 더운 여름이라서 여자 혼자 살면 이렇게 짓궂은 동네 총각들이 있잖아요. 예, 네. 분 같은. 예, 네. 네. 그 집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그 총각들이 이제 여자 혼자 사니까 겁 주려고 창문으로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옷가지 같은 거 막 일부러 막 맞아, 이렇게 흐트러 놓고. 아, 못했네요. 저는 집에 딱 들어오면 도둑 들었나? 그치, 무슨. 뭘,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건 짓궂은 총각이 아니라 범죄죠. 범죄죠, 범죄. 범죄죠. 네, 그쵸. 근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덥잖아요. 아이고. 그쵸? 결국은 문을 조금 열어놓고 잠을 자려고 이제 여자들은 슬림만 입고 이렇게 자잖아요. 네. 그래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아니, 지금. 그래요. 궁금해요.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삐치칙, 삐치칙 소리가 나더라고요. 꿈인가? 그리고 실눈을 이렇게 떴는데 갑자기 문이 쓱 열리더니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쑥 들어와서 정말 라이터로 예. 칙칙 이렇게 켜더니 나를 위해서 이러고 보고 있는 게 좀 밤에 나를 보려고 후하죠 후 생일 때처럼 후 그런 순간에 정말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전하죠. 네. 정말 아무 정말 얼음 돼가지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지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아이고. 지가 놀래가지고 이러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맞아. 남자 두 명이었거든요. 야, 잡고 쥐덫을 놔야 돼, 쥐덫. 쥐도 있었어요. 정말 창문가 위에서 뭐가 두두두두 하더니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요. 근데 불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손 좀 빼야겠네. 약국을 바로 가서 찍찍이 왜 쥐 던지잖아요. 네. 그것도 잡히잖아요. 싱크대 밑에다가 두 개를 딱 놓고 잠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그걸 놨다는 생각을 잊고 화장실 간다고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갑자기 찌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그대로 이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쥐 걸렸구나 싶어갖고 슬금슬금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엄마지와 생지지가 같이 걸려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배설물들이 막 다 피랑 막 그래서 엉덩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붙인 걸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정말 봉지, 까만 봉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대로 묶어가지고 집 앞에 그 쓰레기 놓는 데다가 네. 놨어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위에서 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대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나 2층 집 아줌마인데 빨리 문 좀 열어보라고. 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